말씀을 나눠요. 제자의 사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일까? 아니 유령이 아닐까? 예수님이긴 한데 이럴 수 있나? 아, 참 믿기가 어렵구만. 제자들은 기쁘기도 하지만 놀랍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내 증인이면서 아직도 나를 믿기 어려운가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온 세상을 다니며 내 대신 복음을 전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세요. 내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것을 그들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힘을 받아 땅 끝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겁니다.